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본심이 반야의 성품, 반야는 지혜예요, 지혜. 자기 본심인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 개송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느라. 개송은 시예요. 선의 시를 개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씩. 그러니까 자기 본질에 대해서 지금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 본질에 대해서, 자기 본질을 주제로 해서 시를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만약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법의, 법의는 이제 법을 상징하는 옷. 예. 스님들한테는 전 재산이 옷 한 벌하고 밥그릇 하나잖아요. 의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를 전하여 제6대조로 삼으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 자,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나의 힌트인데, 여러분 힌트. 자, 힌트인데, 인간이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생각이에요. 요 생각의 내용을, 생각은 반드시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나와 남. 또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런 분별심이. 여러분 지금 선거하시면 한쪽으로 찍으시죠? 네. 분별하시죠? 예, 그래서 생각을,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분별심인데, 분별심을 기독교에서는 이걸 선악과라고 한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다 이거예요. 원죄라고 부를 만큼 보통 사람들의 분별심, 선악과 이 생각의 뿌리는 강력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한테는 강력하다. 자, 근데 본질은 보세요. 현상은 상대세계예요. 본질은 절대세계예요. 그러면 분별하는 생각이 분별하는 생각이 절대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는 나누어지지 않는 게 절대잖아요. 그러면 분별해서만 포착하는 생각이 전체를, 그러니까 부분만 포착하는 생각이 전체를 포착할 수는 없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본질은 생각이 끊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의 일단 방법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말은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한번 배워두세요. 한번 들어두세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본질로 가는 길은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의 길이 생각이죠. 생각은 언어로 하죠. 맞죠?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 마음 가는 곳이 멸한다. 마음 가는 곳이 멸한다. 그래야 본질로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깨달음은, 여러분 깨달음은 쉽다고 하면 세수하다가 코만지기보다 쉽고, 어렵다고 하면 삼아승지 겁이 걸려도 못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음은 쉽다고 하면 너무 쉽고, 어렵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자, 왜 어려운가? 진짜 간단해요. 왜 못 깨닫는다? 왜 깨달음이 어려운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전체를 분별심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드려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생각으로 또 이 본질을 잡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평생 그것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평생을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해봤기 때문에,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생각,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의 도사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못 깨닫는다. 그래서 생각이 고요해져야 깨닫는다. 생각이 고요하다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생각이 고요해진다는 말을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 불교 이론에 가장 밝았던 분이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 천태대사가 이렇게 딱 용어를, 그분 아주 권위 있는 분이에요. 교리상에서는. 그분이 생각이 멈춰야 지, 관.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을 압축하면 지, 관이에요. 지는 생각이 멈추는 거고, 관은 뭐냐면, 본질이 자각하는 거예요. 본질이 자각, 스스로를 알아채는 거예요. 본질이 스스로를.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언제 본질이, 아, 내가 본질이구나, 본질이, 내가 본질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게 깨달음인데, 관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조건이 생각이 멈춰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순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깨닫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해보시면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데 안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그게 미묘해요. 기독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믿음의 문제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깨닫는다. 생각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깨닫는다. 이게 정확하게 수행법인데,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못할 줄을 몰라. 아, 진짜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보통 사람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경류가 되어서 그러고 있어요. 생각이 경류가 되어서, 경류, 홍수 났을 때 한강물처럼, 폭포처럼 생각이 콸콸콸콸 막 지나가고 있어. 5만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에 가려가지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초승달을 보면서, 요즘은 여러분 재밌는 게, 요즘 세상은 재밌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그 밴드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유튜브 라이브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하는 밴드 이런 게 있는데, 라이브만 켜면 순식간에 전국에서 제가 하는 말과 제 핸드폰에 비친 영상을 보면서 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라이브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산책하면서 라이브를 해요. 저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 시작하면 수십 명이 확 들어와서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조승달을 보고 라이브를 켰어요. 그래서 지금 조승달이 떴습니다. 드러난 거하고 숨어있는 거하고 동시에 있는 것이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각자 손바닥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 자기 손바닥 한번 보세요. 이게 언현동시예요. 저기 여러분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은 조승달처럼 빛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바닥을 본다 하면 보는 것이 있죠? 아니, 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손바닥을 보면 지금 손바닥 보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본질이에요. 손바닥을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보니까 옆에 여러분 이게 무슨 별자리인지 아세요 혹시?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여기서부터 좀 더 나가야 돼요. 북두칠성은 여기 이렇게 북두칠성이죠. 여기 쭉 가면 북극성이 있고, 그죠? 이게 북두칠성인데 이거 말고 이게 겨울 별자리인데 오리온 자리예요. 이걸 삼태성이라고 해요. 그 뒤에 이게 있어요. 제가 겨울마다 고등학교 때부터 겨울마다 오리온 자리를 보고 시간을 제가 알아요. 오리온 자리를 보면 몇 시라는 걸 제가 하도 오래 봐가지고. 그래서 그저께는 보니까 초저녁에 이게 떴더라고요. 초저녁에. 이 말은 뭐냐면 겨울 별자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 사라져 간다. 얘가 이제는 여름 동안에는 안 보여요. 오리온 자리는 겨울에만 보이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초저녁에 원래는 한밤중에 보여야 되는데 초저녁에 보이니까 이제는 겨울이 끝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그 라이브를 듣던 한 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이에요. 어떤 스님이 그러니까 겨울에 보이던 것이 이제는 여름이 되면 이게 안 보인다. 그래서 아쉽다. 이별에 이제 인사를 한다. 봄이 그때가 경칩이었거든요. 그저께가. 그 개구리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 했더니 그 스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낮에 떠서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실제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낮에 떠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밖에 하늘에 수많은 별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안 보여요? 햇볕에 가려서. 그죠? 태양에 가려서. 여러분, 양이란 말이, 반잔말 양이, 태양 양자지요? 이것도 다른 뜻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태양 할 때 양자가 옥표 찾아보면 1번 태양, 2번 여러분 양동작전하면 어떻게 돼요? 양동작전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거짓으로 움직이는 거야. 양동작전. 성동격서. 성동, 동에서 성을 칠 때 동에서 와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 지금 푸틴이 키예프를 치는 듯 하다가 사실 남쪽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양이란 말이 거짓양자예요. 놀랍게 여러분 태양빛이 별빛을 가리고 있다. 이거는 누구 말이냐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동찰이에요. 유영모 선생님이 인간의 생각이 촛불 같다. 촛불이
여러분,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있는데 눈앞에 촛불이 있으면 촛불 때문에 저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촛불이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우주에서는 태양이라고 하는 촛불이 이 수많은 별을 다 가리고 있다. 실제로는 태양보다도 그 별이 더 빛나는 것이 있대요. 많대요. 예, 근데 왜 다 사라지는가? 가까이 있는 촛불 같은 태양 때문에 진정한 별들이 다 사라져서, 자, 생각 때문에, 여러분, 생각의 빛 때문에 본질의 빛을 놓친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무명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놀랍게도 태양이, 여러분, 이 생각이 이성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알아채는 인간의 능력을 영성이라고 하고, 이성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선악과를 하고 시비를 하고 하는 그 이성에 가려서 영성이 지금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의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을,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좌뇌가 발달한 인간을 말한다. 사피엔스 때문에 스피리투스가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의 진화의 방향은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는 이성과 발을 맞춰서 상대적으로 지금 발걸음이 늦어 있는 영성이 발달해가는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는다. 여기서 영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성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성은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영성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달음은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라서 영성이 깨어나서 실을 지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이성이 너무 발달되어서 이성이 앞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조금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견성한 사람은, 자, 본질을 본 사람은 모름지기 은하에 곧 본다. 은하에, 말 아래에, 은하, 말 아래죠. 말 아래. 깨달음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 듣다가 깨달아요. 지금까지 깨달음의 전통은 말을 듣고 깨닫는다. 육조 해능도 나무 팔러 갔다가 객점에서 어느 손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한 구절에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깨달음은 말 끝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 끝에 알아챈다 이거예요. 자, 은하에 깨닫는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곧이란 말이에요. 곧. 은하에 곧 본질을 보게 된다. 곧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수, 돈이라고 해요. 돈. 돈. 그리고 깨닫는다는 말을 오라고 하잖아요. 항상 깨달음은 돈 오지. 돈의 반대말은 점이거든요. 점. 점은 차근차근, 천천히, 차례차례로. 점호는 없어요. 여러분, 점호란 말은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모든 깨달음은 돈호예요. 곧 깨닫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가? 본질이,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질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있다, 아니면 지금 나한테 없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미래에 언젠가에 나타난다. 자,
본질이 지금 있다가 1번, 미래에 나타났다가 2번. 1번을 손들어 보세요. 또 2번 손들어 보세요. 자, 이해돼요? 네, 지금 구구해요. 네, 구구한데, 여러분, 본질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 본질을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진리의 특징이 지금은 없고 나중에 나타나야 진리다. 아니면 진리는 언제나 있어야 한다. 언제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질은 언제나 있어야 본질이다. 여러분 들어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은 지금은 없고 언젠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이 책의 내용이. 그래서 곧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는 거지 언젠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차근차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본질이 지금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본질이 지금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답.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답은, 여러분, 놀랍게도 본질이 뭐냐면, 중생심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불심이 아니에요. 부처의 마음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중생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진리가, 진리는 부처한테만 있는 진리는 진리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I am sorry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는 중생한테 있는 마음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자기한테 있는 거를 말 듣고 이거 말이에요 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랐으니까 한 번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수업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아니 말 듣고 바로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언제 깨달을지 모르니까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생심을 보여드릴게요. 중생심. 옛날에 구지 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구지. 그 구지 스님한테는 10명, 100명, 1000명의 스님들이 찾아와서 워낙 이름이 높았어요. 찾아와서 이 본질을 물었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지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구지 선사가 10명, 100명, 1000명한테 똑같이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구지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이때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이때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다. 그럼 이것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유명한 화두를 하나 소개할게요. 육조횡응에 가르치면서 화두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화두 중에서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가 타사시구. 구는 화두란 말이에요. 구는 화두란 말이고 내용은 타는 끌고 다니다. 끌고 다니다. 사는 죽을. 시는 시체. 죽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죽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 손가락이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이에요? 아니면 내가 무슨, 뭐가 막 달려가지고 지금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죠. 물질이라는 말은 그것 스스로가 움직일 수는 없지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물질로서의 몸을 죽은 시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의 몸이 당장 무슨 뭐가 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당장 죽으면 죽은 시체지요. 근데 똑같지요. 숨 떨어지면 시체인데 제가 숨 쉬고 있다가 이 순간 탁 숨이 떨어졌다고 쳐도 몸은 똑같지요, 지금. 몇 초 지나도 몸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살았을 때는 몸을 움직이는데 죽으면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불을 태워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화장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 말은 물질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살았을 때하고 성장하고는 살아있고 죽었다고 딱 하나 차이 있잖아요. 그러면 몸 자체는 물질이다. 그래서 내 사람들이 몸을 시체와 같다. 물질이다. 근데 여러분, 몸이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제가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내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있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 내한테는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이게 있는 거고 죽으면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 차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송장을, 그러니까 물질인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화두예요. 이걸 줄이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을 줄여서 이것이라 그래요. 이것. 자기를 보고. 자기한테 지금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자기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더 줄이면 이 먹고가 돼요. 이것을 한자로는 시, 먹고는 신맛, 백화처럼, 당나라 시대의 구어처럼 신맛, 무엇인가, 시, 이것이, 시신맛,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과두는 이먹고예요. 한자로는 시, 신맛,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이게 화두예요. 근데 화두를 뒤집어,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물질인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손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다 하시죠? 멀쩡하시네. 요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본질 안 있으면 그러면? 아니, 죽어서 죽어도 본질 있다. 아니, 그런 죽었을 때는 이 태우면 사라지잖아요. 아, 몸에서 나가버리니까. 몸에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거, 지금 살아있는 이거, 이것이 본질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생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키포인트예요. 있는 거는 여러분 납득은 되시죠?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깨어있을 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도 숨 쉬잖아요. 또 뭐 소변 마려우면 또 깨잖아요. 잠을 자도 있다 이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숨 쉬고 피 돌리고 하는 것은 깨어서나 잠을 잘 때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목고 하나를 풀면 결성한다. 본질을 깨닫는다.
본질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다, 성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 않나요? 간단 명료하다 내용은.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못 깨닫는 이유는 생각의 흐름이 지금 세차게 눈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베일에 가려가지고 지금 이거 움직이는 본질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하면 너무 쉽고 어렵다고 하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깨닫는가 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앉아서 저녁 먹고 오늘은 반드시 내가 본질을 내가 확인하겠다. 왜냐면 같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해해요. 납득하고 오늘은 반드시 내가 본질을 깨닫겠다 해가지고 어느 스님이 체험담이에요. 지금 유명한 큰 절에 지금 방장 스님 네, 체험담이에요. 그분이 오늘은 꼭 깨닫겠다 해서 저녁을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딱 방에 앉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오늘은 본질을 깨달으리라 해가지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거 내 몸을 움직이는 이것 이걸 내가 확인하겠다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탁 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니까 졸리기 시작하고 졸음, 여러분 졸음도 오고 졸음 지나가고 나면 뭐가 오느냐면 딴 생각이, 잡생각이 와요. 잡생각 지나가면 또 졸음이 또 와. 이러다가 실험하느라고 막 시간이 갔어. 근데 이 문제 해결 못했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막 복을 난다는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첫날이 아니야. 벌써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하다가 그날은 근데 작심을 하고 딱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웬걸 생각나거나 아니면 졸거나 하는 것이 수시로 교대로 찾아오니까 하다가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해서 좀 기진맥진 하면서 시간을 깊어 간다. 상황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시면 거의 이래요. 남자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다가 오늘은 반드시 했던 들판을 보고야 말리라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 차리고 하다가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막 힘든 거예요. 그걸 잠 오는데도 또 깨어서 참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밤이 깊어가지고 이제 어스름하게 이제 밖에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오늘도 못하나 이래 된 거예요. 오늘도 못하나. 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출마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전심전력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도 못한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굳게 다짐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깨닫겠다고 하는 것도 아유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힘은 다 빠지고 그래서 완전히 절망감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오늘도 안 됐나 하고 이렇게 완전히 툭 절망하고 있을 때 종소리가 저리니까 종소리가 둥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종소리가 붕 오는데 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겠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모든 것이 생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생각이 방해한다. 깨닫겠다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다 안 돼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완전 포기했을 때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기진맥진에서 다 포기했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때는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 그때 종소리가 둥 왔을 때 알아챈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챘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분이 방장 스님이세요. 지금 모 절에 유명한 삼선 잘하는 절에 그 절에 방장 스님, 지금 방장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깨달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막힌다. 그게 밤하, 지금 대낮에도 별은 있지만 이걸 가리는 태양처럼 깨달아야겠다 혹은 뭐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가린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그것이 떨어져 나갈 순간이 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제 말을 여러분께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정말 요즘 재밌는 거는요. 제 강의가 유튜브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불교TV를 통해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아 그걸 미국에서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호주에서 보고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가? 이런 말을 듣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인간이 현상에 나가 있고 본질에 나가 있는데 현상에 나는 생로병사를 하지만 본질에 나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거를 유튜브로 몇 번 듣다 보니까 납득이 돼. 납득이 되어서 어 별거 아니네 하고 나도 알아야겠다 했는데 여러분 알아야겠다 했는데 쉽게 딱한데 아직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어서 답은 딱한데 이것이 지금 안 와닿으니까 여러분 약이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러 미국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 저 만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그분은 한국 분인데 한국 부인인데 남편은 미국인인데 그 소사이어티에서 아주 리드하는 미국인들 중에서 요즘 미국의 정신계를 리드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유태인들이에요. 지금 유태인들이 참선을 제일 열심히 해요. 지금 미국에 불교를 알리고 있는 사람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누구누구 하면 그냥 100%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기 있는 곳에 상류사회의 지성인들 유태인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한국에서 참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그분들이 또 저를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가 문제겠어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온 사람이라면 말 끝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많이 벌어졌다 실제로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저 먹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의미로는 정말 요즘 수강료 있어요 없어요? 직장님 수강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다 진짜. 그래도 저한테 강사료를 많이 주세요. 참 강사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한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너무 조건이 좋아서 시부지하게 이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에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이거니까.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니까. 24시간 이거니까, 여러분. 24시간 몸을 꿈쩍거리고 있는 이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현상을 보는 본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요 분별심, 선악과 원제,
무명, 아까 말한 불, 선악 원죄하고 무명이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 해요. 얘네들이, 이름이 분별심이든 선악과든 원죄든 무명이든, 얘네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 해요. 그래서 이걸 의인화해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마의 군대, 마의 군대라서 발음을 빨리 하면 마군이가 된 거예요. 지금 사탄이라고 하건 마군이라고 하건 얘들이래요. 근데 얘들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들이 우리를 계속 생각으로 미혹에 우리를 떨어뜨리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람 사람마다 사실은 마구니의 식민지화 되어 있어요. 지금 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왜 본질에 대한 공부는 잘 없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공부 하셨나요? 안 했죠? 잘 안 겨우 지금 순천문화재단에서도 한 과목이 지금 이제 본질에 대한 공부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마구니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공부 커리큘럼은 생각이 발달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성을 개발하는 대로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를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마구니의 전성기예요. 지금. 그걸 뚫고 순천문화재단은 고전아카데미에서 육조담경이라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공부예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받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아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조심스러워서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육조담경 강의를 해달라고 실장님이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제가 처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현상만 공부하는 분들한테 가서 본질 공부하면 여러분이 충돌을 일으켜요. 괜히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멀리서 유튜브로 우연히 댓글 듣고 뭔가가 반짝 해져서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바로 멱살을 딱 치고 누구냐 여러분 제가 멱살을 딱 치고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혼비백산 할 거야 안 할 거야 혼비백산 하잖아요 혼비백산 할 때 이거다 하고 딱 이야기하고 알아들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육조의 손자상자 제자의 제자 육조 회능의 가장 뛰어난 손상자를 제자를 상자라고 하고 그 제자를 또 손자상자라 해요 마조가 있었어요 마조가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데는 아주 장필을 했어요 마조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데는 장필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마조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깨닫게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마조가 워낙 큰 스님이 돼서 유명하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예. 또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전부 뭐냐면 본질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달마가 왜 왔는가? 본질을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문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현상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본질을 모른다, 이게. 그러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면 또 마주고 앉아 있다가 와가지고 절하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 대답해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게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생각이 본질에 대한 욕망, 깨달음에 대한 욕망,
또 이걸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까 하는 그런 것이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욕망도 있고 머리도 돌아가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본질을 이야기해봤자 얘가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힐까요? 막히죠. 그럼 그 자리에서 말해주면 백전백패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죠? 근데 목적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하려면 무장해제가 돼야 돼요. 욕망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은 상태로 만들어야 이 깨달은 사람이 한 말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저는 어떻게 했는가? 질문하면 오늘은 내가 바빠서 좀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절하고 돌아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형상 훌륭도 보셨어요? 아니, 우리 시대에 했잖아요. 그 유명한 형사 콜롬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형사 콜롬보가 범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할 때 이렇게 문답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할 때 범인은 굳세게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철통같이 딱 닫고 있죠. 그러면 질문에 전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돌리면서 피해가고 있겠죠. 맞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이 막 나와요. 그랬을 때 콜롬보가 한참 묻다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와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가요. 그러면 저 문에 수납을 열고 문을 쓱 열고 쓱 나갔다가 안 닫고 싹 들어오면서 아차차차 나갔다가 싹 들어오면서 아차차 하면서 아 그런데 이거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거예요 하고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인은 형사가 꼬치꼬치 물을 때는 딱 철통방황하다가 문 열고 나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 하고 방심할 때 그때 다시 아차 하고 들어와서 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당신 아 그때 당신 어디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탁 찌르는 이야기 그때 할 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방심할 때 탁 찔리면. 저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못 보셨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가 깨달음에 대한 욕심, 뭐,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뭐, 열망, 그리고 또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본질은 아마 이럴 것이라고 하는 뭔가 추측들, 그런 것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내가 바빠서 못해 주니까 다음에 오게 해서 내보낼 때 문 닫고 나가잖아요. 마조가 나갈 때 어! 하고 불렀어요. 여보게! 하고 불렀어. 그 탁 돌아볼 때 뭐냐! 그랬어요. 나가는 놈을 잠깐 해가지고 돌려 세워놓고 그러다 대고 뭐냐! 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돌아왔었는데 뭐냐 할 때 그때 팍 들어온다 이래요. 제가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강단 교육이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강단 교육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밖에 못해요. 근데 만약에 수행 교육이면 여러분 저한테 오면 죽어요. 가만히 안 둬요. 아주 박살을 내요. 마조가 실제로 많이 밟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오면 절해라 그랬어요. 전하는 순간 밟아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뭘 구하러 가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움직이는 이거. 이거. 그런데 내 이 순간 내 몸을 움직이는 이 본질을 자기가 느낄 때 얻어 터질 때 아플 때만큼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진짜 멱살 잡고 거듭 차고 했다고요. 느끼는 그놈이라고요. 근데 느끼는 그 놈을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진짜 세게 때려버리면 목적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순식간에 생각이 사라지고 퍽 할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달음이 전, 그게 조개종이에요, 여러분.
조계종의 전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이 다 가서 뭐 잠깐 마무리를 하겠지만 지금 강단 교육은 선정이다. 이것도 다 설명이에요. 그런데 수행 교육을 받으러 저한테 저를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꼼짝 못하게 해요. 아까 생각을 멈추면 자각이 깨어난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그걸 아주 무지막지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생각이 멈추고 정말 생각이 멈추면 자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을 돌아가게 해가지고 못 깨닫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약간 세지만 정말로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쪽이 중요해요? 부자지요. 여러분한테 제가 부자를 못 써. 여기서는 강단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치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저는 지금 말로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미국에서 저를 찾아온 그 부인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아니,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그분이 굉장히 애써가지고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걸 줄여가지고 일주일 자가격리 했대요. 그러니까 백을 써가지고 초청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초청 받은 사람은 바로 줄여주는 그런 조건하에서 와가지고 일주일간 자가격리하고 저를 만나고 또 가서 거기서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오로지 하여튼 만나보러 이렇게 오는 일이 안 쉽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다고요. 왜 그런 일을 왜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 약이 올라서.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지금 웃으면서 여러분한테 살짝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은 약이 살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이건데 네? 그 윙크한 이건데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 분명히 24시간 이건데 지금도 모를 뿐만 아니고 놀랍게도 여러분 60년,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살았다. 떠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약이 올라요. 이걸 분심이라 그래요. 참선에서는 분심이 꽃필이라 그래요. 이 분심이 차오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 올라서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생생한 전통이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불생불멸의 극락세계를 살아간다. 현실이 극락으로 바뀐다. 이것이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깨달음은 쉽다고 하면 너무너무 쉽고 어렵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생각 속이 꿈이에요. 생각 속이 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속의 그 세계는 일종의 관념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관념의 세계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으로 관념의 세계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관념의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들어보셨나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인간마다 자기 관념으로 매트릭스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산다. 그래서 매트릭스하고 실제 세계와의 이 괴리,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가 걸려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지금 선악과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많은 고전이 있지만 나를 깨닫게 해서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고 죽는 문제를, 부처님처럼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때 부처님의 나는 부처님의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본질.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부처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여기 계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로 간다. 살아서 어디서 사는가? 여기서 산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있었는가? 여기 있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에 있고 앞으로 영원히 여기에 있다.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한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근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공부를 하면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요점 정리 잘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잘해. 요점 정리. 안 그래요? 요양생님.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모든 고전을 인수분해해가지고 요점 정리해봤더니 결론이 뭐냐? 본질 깨닫는 게 최고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요. 중국은 변질됐어요. 일본도 변질됐어요. 지금 본질로 바로 들어오는 조계종은 지금 한국에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특징이 뭐냐? 요점 정리 잘할 뿐만 아니고 똑똑해서 또 하나가 애살이 강해. 한국 사람들은 거래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하면 마치면 돈 준다 하면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빨리 일을 끝내고 그런 쇼부를 잘 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특징. 그러니까 요점 정리한 다음에는 완전히 올인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 전통은 지금 애석하게도 중국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연구를 하는 쪽으로 갔어요. 일본은 묵조선이라고 해서 묵조선은 차근차근 앉아가지고 닦아나가는 선이에요. 근데 한국은 화두선이 나갔어요. 화두선은 요점 정리.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제 말 들려요? 제 말 들립니까? 듣는 게 뭐예요? 입 열면 선생님들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선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학생이 빨리 깨닫는 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최고의 사랑의 교수법은 학생으로 하여금 야무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살살살살 말로 여러분을 때리고 있거든요. 약이 살살 이렇게, 이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약이 오른 사람은 무슨 수를 스스로 깨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성천문화재단에서 연구실장 20년 했어요. 그 뒤에 지금 20년 돼가요. 그 수많은 세월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최고로 밝혀낸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자, 교수법의 핵심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참선의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요. 삼요가 있다. 깨달음의 삼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삼요. 첫 번째는 신심. 신심은 뭘 믿는다?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신심. 신. 믿을 신자. 믿는 마음. 첫 번째는 신심. 부처님과 육조해남, 지금 이 책, 육조해남, 역대 조사가 깨달았다는 걸 믿는다. 그분들이 깨닫고 보니까 사람마다 본질이 있더라 하는 이 가르침을 믿는다. 그럼 이걸 믿는데, 그럼 내한테도 본질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나의 본질을 모르겠어. 여러분. 믿는데 확인이 안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의심이 돼요. 깨달은 사람이 사람마다 본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틀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말하고 듣고 움직이는 1초 1초가 다 본질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확인이 안 돼. 그때는 의문이 일어나요. 의문.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거.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라서 이걸 의심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신심. 믿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요. 신심, 의심. 그러니까 신심 없는 사람한테는 의심도 없는 거지. 신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의심이 일어났는데 이게 뭔가가 확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둔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심. 분심. 둔하다 그러잖아요. 둔하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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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의심. 분심. 요 세 개가 만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기왕이면 이 좋은 인연을 통해서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신심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본질이 붙여거든요. 본질이 붙여거든요. 본질이. 본질이 붙으니까 여러분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라고 제가 말을 하고 그런데 믿고는 싶어도 확인이 안 되면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 내가 붙여놨는데 아까 제가 중생심이 붙여라 그랬잖아요. 나는 중생이라고 쳐도 내 마음이 붙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뭐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 뭐지? 하고 의심이 일어난다.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골이 난다. 아 이건 때 뻔한데 이게 안 잡아지니까 뻔한데 안 잡아지니까 약이 오른다. 이게 분심이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딱 만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삼조라 그래요. 삼조. 참선은 참선의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도 있고 고봉화상의 선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있어요. 이 다 교과서들이에요. 교과서들. 거기에 삼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